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하태경입니다. 아, 오늘은 제 여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여섯 번째 공약은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여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획일적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신에 노동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위에 업무와 업무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주는 연속 휴게 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팬데믹 시대의 일상이 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내집앞 공공아피스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대가 광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규제는 여전히 19세기 제조업 환경에 구축한 노동법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노동 규제입니다. 물론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그 취지에는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획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박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산관리자 A씨는 주 52시간 규제로 셧다운된 회사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 자정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나머지 업무를 마치고 자정 이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노동자 B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일할 자유가 없어서 투잡을 뛰느라 생코피가 쏟아집니다.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거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합니다. 구시대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나타나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는 정부의 강제와 기업의 강요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본인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들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장시간 노동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근로 형태로 등장한 재택근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재반법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이 완비된
내집 앞 공공 오피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집 앞 공공 오피스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재택근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재택근무가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직원 전원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회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정보통신 기술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면 노동자의 휴식 시간과 육아 시간 보장,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돼 쾌적한 환경의 내 집 앞 공공 오피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오피스가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 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대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 근로 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환경을 구축해서 신세대